사회파 미스터리 소설이다. 안녕하세요. 노란점수원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 동트기 힘든 긴 밤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고요. 쯔진천이라고 하는 중국 작가의 작품입니다. 옮긴 이는 최정숙 님이고요. 역시 한지미디어에서 2018년도 11월 16일 날 출간된 책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중국 작가 작품들을 윌라에서 듣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들었습니다만 책은 출간된 지가 꽤 된 책이네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야기가 좀 자연스럽진 않다. 물론 그 읽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자면 뭐 이 정도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또 소설적인 장치, 추리소설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의미를 다 보자면 뭐 그래 이 정도의 흐름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 중국을 무대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알다시피 중국이란 나라는 좀 독특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공산국가이기도 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한 자본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작가 책들을 좀 몇 권 읽다 보니까 뭐 삼체도 읽었고 지금 이 책도 읽었고 136천 책도 읽었고 이제 몇 권 읽다 보니까 조금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조정란 선생님의 정글만리도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갖고 있는 특성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뭐 꼽아봤더니 긍정적인 부분들도 물론 많겠지만 뭐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롯해서 근데 부정적인 묘사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보편적인 중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 책의 그 소개 쪽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책이 발표됐을 때 많은 독자들이 이런 책이 어떻게 중국에서 발표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제가 보면서도 이 책의 내용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권력에 기생하는 그 비리 사업가, 그 카르텔 속에서 피해를 당하는 서민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책에는 이제 그 미성년자 성폭행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야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꽤 잘 전개가 된 것 같아요. 뭐 시골 학교로 봉사활동을 나갔던 법대 대학생이 거기에서 만난 학생들이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임신을 해서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거 뭔가가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설령 합의에 의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면 사실 성폭행인데 그로 인해서 임신까지 했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비밀을 파헤치는 거죠. 누가 범인이고 이런 것들을. 근데 그러다가 이제 죽음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친구가 죽었어? 뭐 이렇게 되다 보고 또는 이제 누군가는 또 정의감을 가지고 이 사건이 뭔가가 이상해 싶어서 파헤치려는 형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매달렸다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을 한 사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무언가 방법을 찾고 그러다 결국에는 아 내가 죽어야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살을 선택하고 근데 이제 그 자살을 살인으로 다 위장을 해서 언론의 주목을 끌고 그 다음에 사실은 살인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다 가면서 이제 계속 언론의 주목을 끌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처음에 번화가의 지하철역에서 커다란 그 캐리어를 들고 지하철을 타려고 하다가 시비가 걸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잡혔는데 그 사람의 가방 안에서 시체가 나오고 그리고 너무나도 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이제 살인범으로 잡아넣었는데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겠죠. 그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살인범으로 잡혔던 사람이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라고 부인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당연히 범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초동수사에서 증거 확보까지들 안 됐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이 범죄를 부인하는 순간 제대로 된 증거가 하나도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큰 소동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여행 감옥에서 시체를 넣어서 갖고 있던 사람이 잡힌 시점에서 이야기 전개되는 것과, 그다음에 과거를 회귀해서 과거의 사건들과가 교차 편집으로다가 쭉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일단 뭐 이야기는 꽤 재밌습니다.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이야기의 전개도 꽤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오디오북으로 듣다 보니까 성우의 목소리 연기도 꽤 이야기에 몰입하는데 유용한 장치가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아쉬운 점도 좀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윌라의 오디오 성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듣는 책들마다 성우들이 대부분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아쉬웠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이렇게 목소리 연기를 잘하는, 감정 연기나 이런 것도 잘하는 성우가 읽는 책은 좀더 몰입하게 되고, 그게 조금 어색한 분들이 읽는 책은 몰입도가 약간 떨어지는 그런 이제 아쉬운 점도 좀 있었습니다만, 운전 중에 율라로다가 라디오 대신 듣는 거는 꽤 최근에 제가 독서하는 방법 중에 꽤 유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재미있게, 지금은 제가 히가시노 게이거의 또 다른 신간을 좀 읽고 있는데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 중국 작가의 작품들이 반응들이 좋았나 봐요, 윌라에서. 그래서 신간들을 지금 오디오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작품들도 빨리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책 소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참대 추리소설가이자 추리소설계의 대신이라 불리는 쯔진천의 대표작으로, 그에게 명성을 남겨준 추리의 왕 시리즈의 최신작이자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 군중으로 붐비는 지하철역에서 시체를 유기하려다 체포당한 피의자가 재판장에서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시한다. 이 사건의 수수께끼가 풀려가면서 12년 전 일어난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권력과 싸운 피해자의 처절한 삶 또한 조금씩 드러난다. 주인공 장량은 진상을 밝히려는 시도가 권력에 의해 좌절될 때마다 절망하지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희망을 놓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진실을 밝히려 한다. 권력형 범죄라는 소재 때문에 몇 번이나 재심의를 받은 후 겨우 발간된 이 작품은 단순히 소설 속 이야기만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던 본심을 일깨워준다 등 중국 독자들에게 극찬을 받으며 묵직한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다.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중국의 사법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낸 사회파 미스터리 소설이다. 작가 쯔진천이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추리소설계의 대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명실상부한 중국 최고의 추리소설 작가. 매력적인 캐릭터는 기본이고, 화려한 카메라 워크를 보는 듯한 장면 전환과 긴장감 고조에는 가히 대가를 할수 있다. 무증거 범죄, 동특이 힘든 김밥, 나쁜 아이로 이어지는 추리의 왕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대중적 명성을 얻었다. 그중 가장 뛰어나는 평가를 받는 동특이 힘든 김밥은 시체가 든 트렁크 사건으로 시작해 사회 고위층의 조직적인 부패를 고발하기 위해 오랜 세월을 바치는 의인의 삶으로 이야기가 확장되며 큰 울림을 남긴다. 이 작품은 중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추리소설을 넘어선 추리소설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중국 최대 독자 사이트 더우번에서 최고 소설 베스트 10에 올랐다. 많은 작품이 영상화 진행 중이며 방영된 영상화 작품들은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무증거 범죄의 드라마 무증지죄는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2021년 하반기에는 동특이 힘든 김밤이 JTBC 드라마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로 한국에서 제작, 방영될 예정이다. 응? 이게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가 국내에서 방송이 됐나요? 번역하신 최정숙 님이 어떤 분인지 볼까요? 경원대학교 중어중문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번역학 석사학위 한중전공을 받았다. 현재 중국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며 옮긴 책으로는 내려놓으면 더 많이 얻는다, 하루 한 장의 리스트의 힘, 네 번째 피해자, 동등기 힘든 인밤, 내 감정에도 그림자가 있다, 무증거 범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꽤 읽을만 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똥뜨기 힘든 김밤이라고 하는 책, 쯔진천이라는 작가의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